반갑습니다. 금발 기다는 꼬비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가 우리 세금을 쓰다가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세금을 못 쓰는 경우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뭐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무슨 경우냐면 지금 벌써 요 카트리지 그리스를 쓰는데 이거를 넣었다가 이제 다 쓰고 체결을 교체를 한 과정에서 이 면이 이 카트리지 바깥에 있는 면이 그리스의 안쪽 면에 고착이 돼 가지고 안 빠져 가지고 이게 그리스를 뒤에 이를 당겨내야 되는데 이 그리스를 빨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우리 쓰고는 새건데 버릴 뻔한 내용입니다. 버릴 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열어봤습니다. 어떻게 되는지 자 열어봤는데 자, 이게 보이실랑가 모르겠습니다. 이 부분이 나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아, 너트로 너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너트로 되어 있는 건 너트로 풀모됩니다. 근데 이 제품은 뭔가를 가지고 집어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턱을 줘가지고 이게 안 빠지게끔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그라인더가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이용해가지고 갈아냈습니다. 갈아내고 이 부분을 오픈을 했습니다. 빼내면 이 스프링밖에 없습니다. 안에 추가하고 그리고 스프링 잡아주면 또 이거 그래서 이거를 빼가지고 이걸 빼냈습니다. 이거는 빼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스프링을 집어넣었을 때 이 스프링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라인더를 갈았기 때문에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요 축을 그라인더로 요 면을 반동아리 줄 겁니다. 줘가지고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을 버려드릴 겁니다. 안에 게 뭐 빠져나오겠고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리스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뭐 그리스도 뭐 얼마 하다 안 하는데 세강에 사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스도 뭐 한 3-4만원 하면 한 개 사긴 사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고쳐 쓰는 게 맞죠. 일단은 그라인더질 할 때는 이걸 다 조립해 놓고 그라인더질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라인더질 하고 난 후에 이걸 넣으면 못 넣을 수도 있어요. 보입니까?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안에 뭘 넣어가지고 이걸 버릴 겁니다. 그럼 이게 안 빠져나오겠죠?
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벌려놨습니다.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물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. 어, 왔나? 오, 땡큐. 근데 이 부리석은 보니까 이게 왜 이런지 뭔지 좀 남습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됩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부리석을 한번 넣었습니다.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잘 나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부리석은 굳이 뭐 큰 돈 아니지만 어째 보면 뭐 3-4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카트리지 사용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게 제품에 이상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. 이게 안에서 이 카트리지가 요 안쪽 면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굳이 부리석은을 바꾸다기보다는 그 이걸 해체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